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이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찾아 미래 국악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예술단은 이날 창작곡 풍향을 비롯한 만파 정식지곡, 판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. 거문구와 생황, 장구 등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구성진 노래가락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.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공연에 국악고 학생들은 큰 소리로 추임새를 넣으며 무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변종혁 예술감독은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은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희망의 소리를 전달한다며 공연을 관람하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받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고 궁중악사로 연주하게 했던 관현 맹인제도의 전통을 재현하고자 2011년 창단됐습니다. 예술단은 창경궁 음악회, 강릉 단오제를 비롯해 뉴욕 카네기홀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초청공연 등 한국 전통음악과 시각장애인의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